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도라지 김치 또는 도라지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라지 김치는요, 가늘게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굵직굵직하게 하는 게 먹음직스럽거든요. 굵은 것만 이렇게 반 딱 자르시고요. 웬만하면 그냥 크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잘라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또 끊어서 한 4-5cm 정도로 이렇게 끊어주고요. 굉장히 굵은 부위만 이런 식으로 반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. 너무 잔뿌리는 모았다가 이제 말려서 차를 끓여 드시면 되거든요. 가위를 이용해서 해서 끝부분은 조금 굵게 한 입 크기로 좀 잘라줄게요. 좀 굵은 거는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. 자, 가위로. 커피스푼이고요. 이 물은 1리터거든요. 여기다가 몇 시간씩 담가놔요. 그래야지 이게 쓴물이 좀 빠져나오거든요. 쓴맛이 많이 빠졌습니다. 물을 한번 갈아주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쓴맛이 빠졌거든요. 자, 소금물도 조금만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. 자,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더 담가 놓을게요. 도라지에 쓴맛이 많이 빠지거든요. 드셔보시면, 또 드셔보시고 만족할 만큼 이제 쓴맛이 안 나면은 이제 건지시면 돼요.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빼시면 쓴맛도 빠지고 이 도라지의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능합니다. 저렇게 쓴맛만 잘 빼면 이제는 양념해서 무치시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도라지 김치 양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4스푼 넣고요. 멸치 액젓입니다. 2스푼 넣습니다. 진간장이고요. 한 스푼. 물엿이나 올리고당이 좀 넉넉히 들어가면 윤기가 돌면서 물이 많이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전 요거를요. 자, 이렇게 듬뿍 한 3스푼 넣습니다. 여기 다진 마늘 듬뿍 2스푼이고요. 나머지는 소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반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 한 뿌리만 좀 잘게 썰어 넣을게요. 물기 빠진 도라지를 넣고요. 마지막에는요, 통깨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. 검정깨를 이렇게 한 스푼 듬뿍 이렇게 통깨도 좀 섞어서 넣고요. 이렇게 통깨와 검정깨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. 그러면 아주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입니다. 자, 이런 거는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도라지 무침 같은 김치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